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또 다뤄보네요. 오렌지에서 제작이 되는 콩프레서. 콩프레서. 네. 저희가 이전에 오렌지 퍼즐을 다뤘을 때 뭐야? 그러고 깜짝 놀랐었죠. 그죠. 생각보다 괜찮아서. 네. 오늘도 저희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려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게 지었네요. 그리고 킹콩이 미녀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네요. 콩프레서. 콩프레서. 강력하다는 거겠죠, 그만큼. 네. 오렌지의 콩프레서는 모든 종류의 장비에 유기적으로 3차원 품질을 더하는 아날로그 A급 컴프레서 페달입니다. A급. A급. 요즘 막 트리플 A, 막 S급들 막 나오고 있어요. 이 페달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빈티지 옵티컬 스튜디오 유닛에서 영감을 얻었고요. 수많은 히트곡에서 사운드를 담당했던 벡트롤 VTL5C3 옵토커플러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더 낮은 컴프레션 레벨에서 콩프레서는 투명하지만 단단한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바이패스가 되면 쿼어톤의 윤기가 더해지며 놓칠 수 없는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항상 훌륭한 사운드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뭐 살을 붙인 것이 아니라 오렌지에서 제공하는 설명을 네.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한 건데 자신감이 대단해요. 네.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어택과 릴리즈 타임에 대한 컨트롤을 통해 컴프레서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플레이어가 컴프레션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여분의 차임과 쟁글을 추가해서 능동적인 고음 컨트롤을 제공하며 더욱 투명한 컴프레서 사운드를 느낄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숙련된 스튜디오 엔지니어건 컴프레서를 처음 다루는 연주자이건 콩프레서에서 나쁜 사운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불가능하다. 자신감 막 넘치는데 너무 갔는데. 역시 A급 컴프레서죠.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나 앰프의 리드 채널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요. 연주자의 큰 만족을 더하는 페달이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배터리나 9V에서 12V DC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한다고 네. 하네요.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볼륨, 페달의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보시면은 스쿼시 컴프레서의 압축 레벨을 컨트롤 합니다. 차임 증폭을 위한 액티브 고음 컨트롤이나 하이 프리퀀시를 커팅합니다. 릴리즈 컴프의 릴리즈 타임을 컨트롤하고요. 어택 컴프의 어택을 컨트롤. 그럼 뭐 이거 트레시홀드 레시오로 좀 보면 되는 느낌일까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클린 사운드부터 네. 못 만드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좀 특이한 게 컴프레서 거니까 미들이 확 올라오네요. 그래서 내추럴하게 걸리는. 그렇죠. 요즘에 항상 추세죠. 내추럴한 컴프. 저희가 그리고 이전 시간에 극강의 내추럴 컴프를 저희가 그죠. 또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기대치도 높아지고 귀도 높아진 상황이지만 이 오렌지의 이펙터들은 항상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그죠. 저희가 너무 기대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운드를 한번 제가 만져볼게요. 차임을 레시오 느낌은 아닌데. 그렇죠. 약간
중음역 미드레인지를 컷 부스트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스쿼시로 돌려볼까요? 네. 압축으로. 확실히 추세인 것 같아요. 이 자연스러운 컴프. 드라이브에 한번 물렸을 때 클린 컴프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 드라이브 사운드랑 물렸을 때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저는 요즘에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이제는 이펙터 보드 위에 컴프를 하나 올려야 하나. 저는 정말 무지했었고 컴프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드라이브 사운드에다가 컴프를 물려주니까 좋네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추럴하게 올라가는 컴프가 확실히 대세인 것 같고. 네네. 근데 예전 컴프레서와는 확실히 요즘 사운드 질감 자체도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 컴프는 말 그대로 진짜 착색감이 너무 심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내추럴하지만 지금 또 제 기준에서는 약간 착색이 있어요. 착색이 있어요. 제 느낌은 어떤 착색이냐. 미들 펌핑 착색. 미들 펌핑 그쵸. 착색.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쁜 착색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 컴프레서는 왠지 이런 모던 락이나 아니 혹은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 쓰면 너무 좋은 컴프레서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펑키 쪽으로 사용할 만한 컴프는 아니고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거기에 힘이 넘쳐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드라이브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네. 음악에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제가 컴프레서를 네. 걸면은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그죠. 이런 걸 많이 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에너지가 넘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드라이브 페달 걸어 놓고 이걸 쳐 본 거예요. 그렇죠.
오아시스의 기타 사운드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영국적인 느낌이 나네요. 그 진짜 이 컴프레서는 지금 쳐보면서 딱 알았어요. 이거는 지금 음악 시장에서 모던 락 밴드라든가 그냥 락 밴드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이 컴프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 컴프 크게 보겠어요. 정말. 이 지금 이 TS9 소리가 이렇게 돼 버리는 정도면 이렇게 힘을 실어 주는 정도.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 컴프레서가 먼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80 저 9인데 네. 여러분들 지금 사운드 차이 느끼셨죠? 얘랑 TS9이랑 만나 버리니까 그냥 고급스러운 그렇죠. 앨범 사운드. 앨범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그대로 연출이 되네요. 와, 정말 좋은 컴프레서에 그 락밴드가 이제 스튜디오 가서 물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효과.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초하이엔드 컴프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 네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사운드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컴프임은 분명하다라고 이거, 평가를.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 가면 컴프레서 정말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뭐 이거는 뭐 맞아, 여자 맞아, 보컬 맞아. 녹음할 때 남자 보컬 녹음할 때 요거는 베이스 녹음할 때 이 컴프가 좋아. 아 이거는 기타 통기타 딱 녹음할 때 좋더라고. 이래서 정말 컴프레서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어 이거는 제가 락 앨범을 녹음한다면 이 컴프레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녹음할 때 꺼내 쓸 것 같아요. 아니면 락 공연 같은 네. 거 할 때. 오 대단한 컴프인데? 예, 발견을 또 하게 되네요. 예, 이제 은총 씨께서 네. 콤프레서 정말 이름이에요. 정말 힘이 넘치네요. 이름처럼 콤프레서를 네.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주평. 네. 네. 네, 오렌지 콩프레서 한주평 드립니다. 너무나 이름 잘 지었습니다. 일단은 오렌지라는 브랜드 회사 그 지역의 특성과 네. 이 콩프레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컴프레서 힘, 이 컴프레서가 이 기타리스트들에게 이 오렌지에서 제공을 무엇을 제공을 해주려고 했는지 의도가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였고요. 뭐 물론 제가 지금 이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뭐 상황에 따라서 기타가 뭐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찾은 콩프레서는 락밴드에게 그쵸? 꼭 필요한 콩프레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그래도 드라이브랑 한번 물려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다음부턴 오렌지 페달 나와도 무시하지 않을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한 번은 소 뒷발에 쥐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잘 만드는 브랜드고 무시할 만한 수준의 브랜드가 아니구나. 앰플을 그 오랜 기간 동안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점수 한번 하나 둘셋 8.5 9.0 예. 높은 점수를 받아가네요. 저희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까라고 준 건 줄 알았는데 좀 걱정하시면서 주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고백을 하자면 저희한테 오는 이펙터들은 가격대가 제법 있는 이펙터들이고 성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이펙터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 주실 때 똑같았어요, 그냥. 네. 그래서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강력하네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뭐 지금 뭐 7만 원짜리, 6만 원짜리 페달을 리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수들이 그냥 저희가 뭐 개념 없이 막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 좋아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냥 좀 짜게 가보자 나름 한 건데 저희가 지금 8점이 이상이 되면 사실 다 좋다고 그죠? 보거든요.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8점이 조금 뭐 적당한 애고 9점이 와 무조건 너무 좋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으면 요즘에는 이제 8이 이제 잘 만들었다 개념이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또 조금씩 그건데 오렌지가 이제 저는 오렌지 페달의 의도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의도 있는 페달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락 정신에 좀 많이 그쵸. 쏠려 있는 그런 회사가 원래 락킹한 회사였으니까요. 네. 다음번에도 오렌지의 이펙터를 또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